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팅 좀 켜주세요. 예, 채팅창 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존나 피곤하네요. 예. 저 이렇게 절제력이 없을까요? 예. 몇 시간 잔 줄 아세요? 50분 잤습니다. 50분. 예. 이제 안 탈 겁니다. 쳐다도 보기 싫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말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이번엔 진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뭐야 월요일 날 그 저 오전 방송, 아 오전에 이제 또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마칠 거예요. 네, 오늘 좀 일찍 마치고 내일 오전에 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오늘은 게스트 방송만 짤막하게 하고 끝내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예 영화 보러 가려고. 어, 제가 시간 분배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한 6시간 정도 자지 않으면은 대참사가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은 뭐 한 3시? 네.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미리 좀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현재 정모 5달입니다, 현재. 그래요. 예, 좀 더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정모 5달이면 오히려 좋습니다. 예. 지금 예매 현황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바탕화면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트F 너구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봤나요? 있나요? 네, 지금 드려요. 줘보세요. 저는 이미 형 영화 보며 집중할 때 팝콘 뺏어 먹으면 턱주깔이 날아가나요? 자신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런 그 도발 행위를 왜 내 쌍으로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지금 갔습니다. 정모 현황이라는.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영화가 주된 목적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예, 팬들이랑 같이 영화 한 편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예.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옆에 예. 있던 사람이 저 끝으로 도망갔어요. 예. 이 자리에서 보는 게 콧박일 확률이 좀 높겠네요. 예. 아니 그 원래 그 옆에 내가 몇, 내가 리나가 몇 번이고 내가 몇 번이지? 형이 11, 12. 내가 11번에 앉고 12번에 리나가 앉고 리나 옆에 누군가 앉는 거네. 예. 얘랑은 콧박일 확률이 좀 높네. 네. 예. 내가 분명히 내려가라고 얘기했을 텐데 말이야. 예매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1시간 뒤 영화로 미룰 수도 있어요. 예. 역배를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내로요. 내려가지 않으면 영화 시간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예. 빨리 내려가세요. 아, 그리고 비숑 이모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 아주 그 오늘 다음에 한번 또 저 수원 가겠습니다. 예. 롤티에서 또 한번 뵙죠. 예. 자, 저도 그렇고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또 보고 오셨는지. 예. 그 코순이 초대석 하나요 여쭤보셨는데 예.
왔습니다. 예, 왔고요. 조금만 있다가 저희 조금만 좀 소통하다가 예, 모셔보도록 하죠. 예. 이 친구가 23살이에요. 23살이고 예, 제가 원래 좀 데리러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택시 이제 예약을 해갖고 예, 왔어요. 잠실에서 여기까지. 잠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캠화면에 비쳤을 때 예. 이걸 오네. 고마운 분이네. 그러니까 채팅은 뭐 아니 근데 애초에 낮방송 할 때도 그 이모님 오셨을 때 예. 아 비숑 눈 비숑 엄마 비숑 이모 맞나요? 예, 비숑아, 이모님. 예. 비숑 이모 누님 오셨을 때, 되게 채팅도 매너 있게 잘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비숑 이모님. 네. 안 주무셨나봐요. 저도 거의 못 잤는데, 키가 150이래요. 키가 150이고, 그렇대요. 아주 조그만 왔네요. 예. BJ도 아니고 일반인데 나온 걸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게요.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23살이라 그런가? 나는 사실 토크온에서 보고 예, 그냥 친추해가지고 이렇게 딱 방파갖고 끌고 왔는데 너무 흔쾌히 그냥 방송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툭 던져본 건데 그래가지고 아 그럼 사진 좀 보자 그래서 사진 봤는데 또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사진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 이제 오게 되면은 예, 같이 방송할 때 궁금하신 것도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팬인가 봄 말투가 떨리더만 키우키우. 오늘 잠 못 자서 텐션 올리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텐션이 올려지지 않으면 저는 술 먹방을 해서라도 텐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표정이 안 좋노.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저기 예. 컨디션이 예. 2시까지 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6시에 집에 들어와갖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예. 그렇습니다. 아 게스트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일단 코순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BJ는 어느 정도 갖추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은 사실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적당히 타고 다녀.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타라고 해놓고 나는 오늘 집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반대하시는 분 많았어요. 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그럼 내 스스로가 채팅 보시지도 않고 이미 옷을 주섬주섬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좋습니다. 기대치를 좀 낮춰주네. 예. 일단 방지를 좀 바꿉시다. 방지를 좀 바꾸고. 아 그리고 방세를 우리 언제 찍냐? 그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형이 나갔으니까 찍지는 못하는 거죠. 김현 찍어줘야 돼요. 예전에 그 나이젤니까 찍어주고 그리고 어제 도대니까 찍어주고. 코트야 기억이만 5천 개 채워지면 나가겠다더니 주섬주섬 다 챙겨 입고 있음.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번 달에 제가 뭐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한 거고 하겠지만은 아쉬운 부분 있으실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은 아 진짜 풍선으로 요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예. 지금 저 뭐야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지? 켜볼게요. 비탄 이구님이랑 럭님이 두 개씩 가지고 있을 거야. 좋아요. 예, 다섯 개 모아가지고 과연 뭘 할지. 근데 제일 두려운 건 사실 24시 방송입니다. 예, 24시 방송 진짜 쉽지 않거든요. 바이크 방송 제외하고 아마 24시 방송 해야 되지 않을까?
방세를 잘 팔리는 게 너무 웃기다고. 그게 이제 내가 방송을 좀 오래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방송 13년 차니까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BJ로서 좀 약간의 좀 상징성이라는 게 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제 방셀이 좀 팔리나 봅니다. 예. 야킹이요? 솔직히 야킹은 자신 있어요. 야킹은 제가 강남에 뜨면은 예 충분히 자신이 있죠. 노래하는 코트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야킹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죠. 제 화려한 말발로 나가 말이죠. 예.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한 번도 타인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나는 진짜 어 인도 눈깔 쏘러 가자고. 모르겠습니다. 강남 바닥에 이렇게 뭐 저 뭐야 셀카봉 들고 다니는 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좀 꼴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 뭐야 뭐 이러고 어 되게 그렇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그걸 해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아 예전에 유선아 님이랑 세아랑 나갔을 때 개쭈구리 아니었냐고. 그때는 이제 그냥 좀 찐따 그 자체였죠. 예. 근데 지금은 좀 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좀 많이 인싸됐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쪽팔림은 그 잠깐일 뿐이에요. 코트야. 강남 분들께 김인호 남순 K보다 코트 보면 그거 상해죄 아닌가요? 경고 한번 드릴까요, 아이고. 코트야. 형님? 네. 방구석 차은우. 아 드디어 이제 일주일을 정말 그 마무리하게 되는 날의 방송이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진짜 귀한 코순이를 또 이렇게 초대석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다 게스트 방송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네요. 이번 주는 너무 좋았다. 예. 아 그리고 구독권 좀 많이 뿌려주셨나봐요. 원래 구독권이 막 100 밑으로 내려갔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2명이나 구독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코순이 합방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풍선이 왜 이렇죠? 예 144개는 좀 안 될 말이지 않나. 이걸 코순이 데리고 저 뭐야 뽑기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예. 이거 좀 약간 약간 좀 걱정이 코트야. 좀 되네요. 코트 오빠 나 팬이 달았어요. 헤. 고객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우리 우탱이가 천 개를. 아이고. 방 빼빼 투잡 고생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우탱이가 낮에도 봐줬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코순이 초대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나 보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이 코순이 오늘 만난 이 코순이가 좀 여러분들이 좀 기대가 되시는 이유가 굉장히 좀 저 적극적이고 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맞죠? 토크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방송 잘 풀리고 또 분위기 좋고 그러면은 아 뭐 술 먹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이따 물어봐야 알겠지만 예.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BJ분이랑 같이 강화도 가서 여BJ분이랑 같이 또 강화도 가서 또 하루 또 방송을 할 거예요. 예. 낮에 좀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약간 나들이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이크 안 타고 예, 차 타고 이동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랄프야 그 저기 셀카봉 그 밑에 산발이 부러졌어. 네, 그래서 새로 사셨더라고. 샀다고? 아니, 형이 샀더라고. 그 산발이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그거랑 잘 맞는 걸로.
개, 오늘 개 고생했다 그냥 아주. 저도 이렇게만 쭉 갔으면 좋겠고 요즘은 사실은 너무 행복해서 좀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행복 다음에 무조건 불행이 오거든요. 근데 그 불행이 어떤 부분에서 올지가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전 사실. 예. 요즘은 거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나? 예. 그래서 조금 조심하려고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예. 코트야. 하던 대로만 하면 계속 행복해질 거야. 힐 이응트. 열심히 해야죠. 코트야. 10개라도 오십시 일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게스트 방송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풍선이 아주 완전 메마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풍선도 잊지 말고 예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트야. 예.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예 만 개면 정말 족합니다. 하루에 만 개. 예. 그것이 저희 아주 예 하루 양분이고요. 하시는 거 행인들이 알아주시나 봅니다. 아이고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를 심심하죠? 괜찮아요. 방송하는 모습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네? 아 근데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뒤에서 보고 있어요 방송하는 거. 네. 내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같이 안 앉았냐면 풍선 때문에요. 풍선 좀 쏴주시면 안 돼요? 팬가입 하셨어요? 아니 집에 가세요. 아 이게 맞잖아요. 존나 자치네. 아 유튜브를 많이 봐. 바로 쏴줄게. 일주일치 10비 코 항상 깨 올립니다. 일주일 굶을게요. 코트야. 와 우리 또 코트 보뚱이가 아 오랜만이야. 아 너 결혼했어? 이제 제 와이프도 형 방송 챙겨봐요. 아 진짜로 와이프분도 근데 여자들이 보기에는 좀 방송이 약간 좀 너무 그 좀 와일드하지 않나?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고맙고. 잠깐만 와이프가 알게 되면은 내 방송에 풍선 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왜 이제 풍선 쏘는 거 접으려고 하는 거야? 소비 활동 끝내려고? 그건 좀 난 좀 반대인데. 우리 뭐 먹을지 일단 좀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앉아서 같이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봅시다. 네? 뭐 좋아해요? 저요? 네. 고기? 고기? 네.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 뭐 삼겹살 같은 거요? 아, 근데 그건 나가서 먹어야 맛있는데. 삼겹살은 좀 먹기 힘드니까 그냥 보쌈? 뭐 그런 것도 보쌈 좋다. 네. 네. 그럼 나는 뜨끈한 국물 먹고 싶어. 국물이요? 우와! 우리 보뚱이가 천 개를 나이도 나이도 아 너무 고맙다 우리 보뚱이. 걱정 안 할게. 너가 꽉 잡고 사나 보다. 경제권을 네가 쥐고 흔드나 보다. 와이프가 알아도 뭐라고 안 하는 거 보면은. 아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완전 배태가 장난 아닐 거예요. 예. 예, 잠도 못 자고 허담 계속 조지고 그래가지고. 예. 랄프야. 네? 그럼 보쌈에다가 네. 아, 나는 국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국 아니면 김치찌개 원.
김치찌개도 너무 짜치지. 그래요? 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고추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고춧가루. 난 고춧가루 들어가도 좋아. 들어가도 좋아. 어, 볶음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단도 드시고 싶으시죠? 어, 나 좀 약간 국물. 그러니까 김치찌개에다가 보쌈이면 깔끔할 것 같기도 한데. 두 개 시킬게요. 어, 두 개 시켜버려. 야무지게. 어?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많아? 아, 나 용각사 하나 먹어야겠다. 제 가래가 존나 끼네요, 여러분들. 피곤하다는 의미, 피곤하다는 뜻이야. 피곤한 뜻이야. 이거만 먹고 이제 오면 돼요. 네. 좀 기다려요. 코트야, 그렇게 안 시키면 너님 3번밖에 젓가락질 못하세요. 아, 그리고 말이죠, 오늘 방송 보시고 나서 또 우리가 코순이 초대석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아, 오늘 방송 보고 나서 어, 내가 알던 코트가 아니라 굉장히 좀 젠틀하네. 어? 젠틀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징징님, 징징구지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또 보고 또 게스트 하고 싶으신 코순이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언제부터 봤어요?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예, 목 상태가 오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시켜요? 예, 지금 시켜 놓으세요. 네, 네. 예. 죄송해요. 아, 죽겠네요, 그냥 진짜. 예. 가래가 많이 끕니다. 코트야. 근데 팬감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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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미소. 예, 팬가입을 아예 안 한 거죠? 아프리카를 잘 안 봤어요. 아, 유튜브로만 접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순이 초대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와주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로 오세요. 와, 완전 꼬맹이네. 그쪽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의자가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시고. 예. 랄프야, 채팅창을 좀. 아, 목 때문에 죽겠네 아주 그냥. 네,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예. 코트야. 아이디어워 150 미만 1티어 미녀 간재음이. 예. 거리가 멀다 보니 초점을 못 잡네. 좀 가까이 오시죠. 아, 잠깐 일어나봐. 나 의자 당겨드릴게. 우와. 교정했어요? 네.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코트야. 호황의 용안을 실물로. 아, 방송화면으로 이제 본인 얼굴 모니터링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오. 네. 아, 전 23살 코순이. 코트야. 나랑 동갑인데 왜 이리 동생 같노? 23살. 이름이 재은이죠? 네. 재은이. 예. 네. 잼민이 같네 꼭. 재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아, 왜 그렇게 웃어요? 아, 그런 초면부터
통화하는 네? 운동 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귀엽거든요. 피크닉 보이님 예. 예계할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만났을 때 토크온에서 만났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날 줄 알고 있었나요? 이거를 위해서 토크온을 깔은 건가요? 이것 때문은 아니고 처음 시작은 오빠 때문에 했어요. 토크온을. 근데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은 흔쾌히 이 방송에 나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였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 실제로.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네. 중학교 때부터 방송 봤다고. 근데 10원 한 푼도 안 써고. 아니 중학생한테. 아, 말씀드릴게요. 돈을... 아 진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사람이세요. 네? 100원도 안 씁니까 어떻게? 아니 아프리카를 잘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로만 보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백수예요. 쉬고 있어요? 네. 원래 했던 일은? 원래 그냥 포차에서 알바. 아 포차에서 포차에서 알바하고 있었고, 아니 뭐 매니저라면서요? 포차에서 꽤나 높은 직책으로 있었다고. 네? 아, 그때 거들먹거렸잖아요. 거들먹거리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지금 쉬고 있는 신지는 한 두 달 정도? 네. 두 달 정도 됐고. 그래요. 아 이게 키가 150인데 그 150에서 그냥 중학교 때 키인가요? 중학교 때는 좀 더 컸죠. 그때 한 2cm 정도 컸나? 아 중학교 때 이제 저 148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한 2cm밖에 안 크고 150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 중1 때가 146인가? 아 진짜로? 네. 원래 조금 좀 왜소한 편이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크면서 키가 안 크더라고요. 아 랄프야. 네. 와, 커피가 또 왔어? 네. 뒤졌다 이제 그냥 커피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아 제가 잘 못 잤어요 거의. 아 네 맞아요. 방송 봤어요? 라이딩 방송 봤어요? 그냥 잠깐 보다 자다가 했어요. 바뀌었네. 뭐가? 아 이거 오 뭐야 이쁜데요? 중학생 같다고? 아니 한번 서볼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올라보세요. 오 와 키 차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예. 네. 제 앉은 키랑 비슷하네요. 네? 제 앉은 키랑 비슷하다고요. 의자가 높으신 거 아니에요? 150 맞아요? 네. 아주 귀엽게 입고 왔네. 아가네 아가. 제가 좋아하는 치마예요. 아 진짜요? 네. 좋아하는 치마 입고 왔네. 코트야. 에이 대작 제로. 딸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딸 같다는데? 코트야. 참고로 저 둘이 몸무게 3배 차이인 키읔. 몇 킬로였죠? 저 42. 코트야. 432. 아니지. 많이 본 광경인데. 아니지. 예. 2.5배죠. 제가 112kg니까. 140. 아 뭔 소리야. 만반은 112kg예요. 정확히 2.6배입니다. 2.6배예요. 네, 3배가 아니고. 2.6배. 2.6배. 네. 네. 혼자 살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저 돌아다니는 상관이 없구나. 타지마 주고 단톡방 들어가. 와, 우리 찡찡이가 타지마 주고 단톡방. 제가 오세요.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사랑해도 말해도 될까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대요. 예. 네. 이따가 뭐 한번 인스타를 알려드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대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왜요? 에?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요? 왜요? 네? 남자친구 사귀고 싶지 않아요? 아 별로 아직은. 아직은 남자친구를 원하지 않아요? 네. 코트야. 아. 코트야. 내가 너. 어 오히려 좋아. 하면 안 되냐? 아이. 인생 난이도를 높이세요. 아 여러분 제 팬인 거지. 이 친구랑 저랑 나이가 지금 몇 살 차인데요. 예. 우리가 몇 살? 호박이는 좀 그렇다 이거지. 23살이면은 내가 37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살게요. 14살 차인데. 예. 도저히 남녀로서 그 성립이 안 된 나이 아닙니까? 아, 뭐 좋으면은 만날 수도 있죠. 아, 진짜로? 텐션이 와이리 나요. 그 띵띵땅땅 좀 추게 4번 좀 눌러줘요. 4번 그 자리에다 4번. 왜요? 네? 아니 네. 족같아요? 아니 실제로 보니까 귀여운데요? 영상에서는 좀 네. 별로였거든요? 기괴하게 나와요? 아 좀 징그러워? 아 네 실제로 보니까 귀여운데요? 코트야 너 뭐라 그랬나? 직관 개부럽다 깜찍하세 깜찍하네 징그럽다 그랬나? 아니, 코트야 직관 존나 부럽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어요. 아니, 코트야. 웃기잖아요. 일하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신 거. 저는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쌈 괜찮죠? 아 완벽하죠. 못 먹는 거 있어요? 아, 다 먹는데 해산물 좀 잘 못 먹어요. 아니 근데 23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왜 혼자 살아요? 저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독립했어요. 아 약간 간섭 싫어하는구나. 네. 사실 들어갈까 했는데 혼자 사니까 이제 못 살겠어요. 만족스러워요? 네, 네 혼자가 편하긴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혼자 살았죠? 3년 차요 이제. 20살 되자마자 바로 독립한 거예요? 네. 대박이다. 오 되게 달라 보이는데? 네. 약간 좀 저는 첫인상이 너무 아 완전 애새끼네 약간 생각했었거든요 나이 속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로 나름대로 생활력이 또 있고 하네 3년차 자취하고 있대요 예 돈은 좀 벌어놨어요? 돈이요? 네 돈 좀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어요? 3천 23살에 3천을 모았다고? 아니 지금은 좀 썼어요 대박이다 너 끝나고 셀카 찍으실 건가요? 내일 영화 보러 올 건가요? 내일 영화 못 봐요. 예, 내일 존윅 4 왜 못 봐요? 저 집에 가야죠. 안 가면 안 돼요? 가지 말까요?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유튜브 가. 야, 아 유튜브 가고로. 예. 아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예. 커피도 좀 마시고 제가 좀 커피 괜찮아요? 아 네네 라이프야 예? 오늘 좀 집 좀 비워주면 안 돼? 갈게요 아 아니야 장난이고 아 진짜로 아 근데 내일 또 공교롭게도 내일 또 정모하는 날이라서 예. 아이 자 웃자고 한 얘기지 여러분들 예 장난한 거죠 아 우리 나이 차이가 14살이야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그 저기를 하지 마요 예 전 남친 몇 살이었어요? 33살이요 에?
아 진짜 나랑 4살 차밖에 안 나는데? 네. 오 대박이다. 오 왜 이렇게 오 되게 반전 매력인데? 봤어요? 네 겉보기에는 그냥 완전 꼬맹이 애기 같은 느낌인데 자취하지 자취 3년 차지 생활력이지 3천 벌어놨지 거기다가 전 남친이 33살이면 이제 좀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 남자를 좀 어 그래요. 포차 사장이랑 사귀었나요? 아우 아니요 사장님은 관심 없었어요 50대세요. 그냥. 아 진짜로? 네. 그럼 포차에서 일하면서 몇 년 일했죠? 포차는 여기는 6개월 있었어요. 아 6개월? 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있으면서 좀 번호도 따이고 해본 적 있나요? 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술 취해서 그런 거라서. 진짜로? 교정기는 언제 떼나요? 이제 다 다음 주쯤? 다음 주? 다 다음 주? 그게 몇 년 동안? 이거 지금 2년 반. 2년 반 됐어요? 이거 빼면은 엄청 그게 되나봐요. 그 좀 달라지는구나. 맞아요. 형님 안태빈대떡이라고 외쳐주세요. 제발요 형님. 안태빈대떡. 안태빈대떡. 헤헤. 저런 비영신. 아 좋네 그래도 일단 잠실 세네 쪽 술집 많던데 아 거긴 아 이제 술집이라 안 할 안 하려고요 왜요 아 그냥 회사 같은 거 다녀보라고 관심 있는 직업 있어요 아 쇼핑몰 차리고 싶어요 쇼핑몰 네. 쇼핑몰 차리고 싶다 본 옷을 좀 패션 쪽에 관심 많아요 저요 코트야 그냥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주 가시나요? 아 진짜요? 네. 잠실 어디서 원래 가시나요? 미용 전공했어서 석촌사인데 송리단길 자주 가나요? 잠실 어디서 가나요? 송리단길 안 가요 잘 와 관심이 터지는구나 이런 스타일을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들 예.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호감형인 사람이 좋아요 아 그냥 딱 그냥 되게 이거 이 말이 되게 어렵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네. 예. 전 호감인가요? 네. 전... 네. 아 구라 구라까지 마. 비호감이죠. 아니 아니 호감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아니 그 저희 집에 좀 미리 왔어요. 제가 자가지고 완전 저기 될 버릴까봐 그래가지고 좀 미리 연락을 해갖고. 딱 봤을 때 예. 잘 생기면 됐다는 거지. 엘베 앞에서 제가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피곤해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아니 좀 어두웠는데 갑자기 혼자 오늘 자고 갈 건가? 그러니까 엘베가 딱 열리니까 열렸는데 덩치 큰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약간 순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더 귀신 같아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네? 아 귀엽네 코트야 이거 해봐 안 돼 재현씨 네? 그냥 싱글벙글이네요 웃는 상이네요 네 좀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오해도 많이 사겠네 아 좀 나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느끼는 남자들이 좀 있었나봐요 아 그런 건 별로 없고 좀 가볍게 봐요 뭐라 해야 되지?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본다? 네 잘 웃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토크온에서 들었을 땐 진짜 개 비호감이셨는데 아니 뭔가 토크온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그 토크온 특유의 그 여자 급식 자퇴충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는 이런 생각 했었는데 코트야 인스타도 깐다고 그래가지고 200kg 맞아 맞아 그래요 그럼 요즘 뭐 이제 일 관두고 한 2개월 정도 놀았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그동안 그냥 놀았죠 친구들이랑? 네 띵가띵가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네 너무 그 뭐 취미 같은 건 없어요? 게임 좋아요 어디가 좋나요? 게임을 좋아한다고? 이거 네 무슨 게임? 서든 많이 하고요. 던파도 하고. 던파? 네.
던파를 한다고? 스팀 게임도 하고요. 레포대랑 배그랑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잘은 못하는데 그냥 막 해요. 와, 던을 하네. 진짜 던이다, 던. 아, 그거 약간 던파 그거 나 게임 해본 적 없는데 그거 뭐 현질해야 돼 그런 게임 아니야? 아 근데 현질, 그러니까 현질하면 빠르게 올라가고 현질 안 하면 늦게 이렇게 노가다 해야 돼요 계속. 아 진짜? 네. 노현질로 그러면 한 거예요? 네, 돈은 안 써요 게임. 이야 진짜 코트한테도 돈 안 쓰고 게임에도 돈 안 쓰고. 네. 아 지독하다 너. 아니 남는 게 없잖아요 게임에 돈 쓰는 건. 아니 근데 3천만 원까지 모았는데 3천만 원은 모아갖고 이제 지금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열심히 아차까지 버는 거예요? 아 그거 어렵게 차리려고. 어렵게 살았었나? 아 쇼핑몰 차리려고? 네. 5천 모으는 게 목표예요 지금. 5천 모아서 쇼핑몰 딱 차려가지고 쇼핑몰 CEO가 되는 게 꿈이군요. 네. 코트야. 야. 철권 할 줄 아신? 열 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기면. 자 그거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5천만 원 딱 모아. 아 근데 진짜 잘 되면은 너무 좋겠다.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쇼핑몰 차려갖고 말아먹는 사례가 진짜 많더라고. 그리고 막 재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집 방에다가 막 옷 다 쌓아놓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거 잘 해야죠. 그래서 회사를 그래서 이제... 아 되게 체계적이네. 그래서 지금 회사를 알아보고 쇼핑몰의 밑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장도 하고 배우고, 그런 포장 수다발이. 배우고 옷에 대해서 조금씩 패션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거기서 번 돈으로 가지고 차린다라는 마인드. 네. 야 빌드업 야무지네. 멋진데요? 아 진짜요? 되게 달라 보여요. 저는 진짜 재현 씨가 완전 반전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요? 예.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저도 아주 코피아. 다행이네요. 23살에 3천이면 진짜 독한 고수이네. 그러니까 23살에 3천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요. MBTI 뭐예요? 저 ENFP. ENFP. ENFP면은 뭐죠? 성격이? 본인 성격이 어때요? 좀 막 활발하고 막 아까 찾아봤는데 스파크 형이라고 그랬어요. 스파크 형? 그게 뭐예요? 딱 만나서 갑자기 확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막 놀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즉흥적이라는 얘기인가? 아 즉흥적은 네. 아닌데? 좀 그런 기분파?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은 아닌데 스파크 형이 뭔 말이야? 시빈사라고 여러분들? 조울증이야? 조울증? 아 그냥 시빈사라고? ENFP는 시빈사? 아 저는 ISTP라서 예 한번 봐주실래요? 랄프 씨? 예? 저희 그 저희 궁합 같은 거를? 아 궁합? 아까 아, 그 뭐 연인으로서 궁합이야 이, 저기 그런 걸로 성격 MBTI 궁합, 궁합. ENFP래 형이요. 나 ISTP. ISTP. 왠지 존나 안 맞을 것 같아. 느낌이 상극이죠. 최악이라고? 와. 그러네. 빨간색이네. 완전 끝과 끝이야. 와. 오빠 개찐따. 아니죠. 저는 개찐따가 아니라 저는. 아니 이렇게 보면 되게 괜찮은데 또 뭔가 이 안에 악마가 있나 보다. 아 어릴 때부터 오빠 방송 많이 봐서. 아 진짜로? 패치가 좀 코트 패치가 된 게 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죠 오늘 방송 나오는 거? 네. 친구들이 나를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네. 내가 친구들... 방송을 13년인데 어떻게 노래하는 코트를 몰라요? 애들은 우리... 아프리카를 잘 안 봐요. 아니지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나를 봤을 수도 있지.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아 그거 1억 그거... 4천만이 넘어갔는데. 아 그러네요. 아 맞다. 아 뭐 알겠는데요? 자세히 모르는 게 맞아. 자세히 모르는 게 오히려 좋죠. 예. 아 그게 그렇게 많아요? 조회수가? 나 이제 대놓고 사무실에서 코트형 라이딩 방송 보는데 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찡찡님께서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너 이거야.
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 노래 중에 뭘 제일 좋아합니까? 이비가? 이비가. 역시 이비가를 제일 좋아하는군요. 아, 오래 봤구나. 보긴 진짜 오래 봤구나. 그 내 방송 네. 보면서도 뭔가 인방이 재밌네. 다른 방송도 좀 봐봐야지. 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나 말고 다른 것도 봐요. 네. 어떤 거 봐요? 아 근데 카비... 유튜브가 돼도 상관없고 뭐 BJ가 돼도. 김인호? 네. 김인호랑 나랑 접점이 1도 없는데. 아 인호 방송도 본다고? 재밌던데요? 김인호 씨. 진짜로? 일단 얼굴이 재밌잖아요. 맞지. 잘생긴 남자 좋아하네. 이게 잘생긴 남자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자로서. 자 그럼 딱 말할게요. 김인호 vs 노래하는 코트. 하나 둘 셋. 코트.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왜죠? 내가 왜 김인호보다 더 나은 거죠? 뭐 때문이죠?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아 정 때문에. 아 정 같은 거구나. 너 주약 처먹었어? 약간 정 같은 건가 보다. 오래 보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건 좋게 보이는 거지. 예. 그렇지만 엘베에서 딱 문 열리면서 첫 인상은 정말 무서웠나 봐요. 아니 너무 거대하셨어요. 아 커서. 네. 실제로 보니까 진짜 크죠? 조금요. 아이고 안태빈대 떡님 고맙습니다. 아따 우리 형님이 인호님보다 헐대 떡스럽죠. 하하. 감사합니다. 아 뭐 밥 언제 먹었어요? 저 오늘 한 5시? 5시? 배고플만 하네. 네 지금 딱 먹을 시간이에요. 몸무게도 42kg라 진짜 얼마 조금밖에 못 먹을 것 같아. 그죠? 먹으면 또 많이 먹어요. 빠지면. 이런 애들 특징이 몇 개 집어먹고 나서 어우 배불러 막 이런 애들이야. 존나 소식할 것 같아. 맞아. 아니 라면에 밥도 말아서 먹어요. 많이 먹으면.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라면에 밥도 말아 먹는 거라. 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계란도 넣어서 먹어요. 대단하네. 칭찬해줘야겠네. 저런 애기들 특 쬐금 먹음. 맞아. 햄버거. 햄버거 다 먹죠. 하나. 세트? 그건 좀 배불러요. 나는 세트 하나에다가 햄버거 단품 하나에다가 코울슬로에다가 롯데리아 그 화이어윙. 예. 아. 닭날개 같은 거. 야무지게 한 16,000원어치 정도 먹어야 돼. 그냥 다 돈인데요, 완전. 아 그럼 나 유지비가 엄청 많아요. 식비 물어봐도 돼요? 식비요? 오빠 혼자 먹는 겁니다. 나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음.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끔씩 식비가 많이 나올 때는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댓글. 예. 예 뭐라고? 뭐 어떤 거 오빠한테 들었어요? 에? 식비를. 식비를? 알겠사스바르 시비아르카 알로아크바르. 코스니 맞네. 발음 야무지게 됐어요. 네. 저번에 배민 월 300 나왔잖아. 아 근데 이제 나는 식비가 많이 나올 때는 어떤 날이 많이 나오냐 그냥 울분에 차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방송하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풀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와 야 코숭이 집에 갈 때 차비 하라고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올 때 5만 원도 안 들었어요.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던데요? 여러분들?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4만 얼마는? 4만 8천 원이면은 왜냐면은 거기 그 잠실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에서 우리 집까지 찍으면은 거리가 꽤나 되거든요. 40km가 좀 넘는데 3만 8천 원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았어. 예. 그래서 아, 올 때 차비 내가 줬어요. 갈 때 차비 당연히 줘야죠. 예. 그러려고 준 돈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 요즘 많이 베풀고 살아요, 여러분들. 돈 그래도 풍선 많이 터지니까. 아니, 오늘도 근데 이건 네이버로 얘기하면 존나 짜쳐. 네이버로 얘기 안 해야 돼.
그게 호감으로 가는 길이야. 어, 생색내면은 거기서부터 짜치는 거야. 얘기 절대 안 해야지. 코트야. 진포순이면 알아서 걸어가자. 50kg 빡센데 좀? 아니 싱싱 타고 가면 안 돼요? 싱싱이 타고 가라고요? 아니 장난이야 장난. 재은 씨는 네. 되게 귀여움 원툴이라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도 그냥 재은 씨 보면은 이제 호칭이 약간 좀 그런 거였을 것 같아. 애기야. 아우 그런 거 싫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어떤 거 좋아해요? 그냥 어떤... 이름 부르는 거 같아요. 아 되게 성숙한 연애를 추구하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은 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아 진짜로? 네. 오. 어 난 그런 거 좋던데 호칭. 애기라고 부르는 거. 아니 난 여보가 좋아요. 오 아. 예 네. 사귈 때 여보라고 불러주면은 뭔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여보라는 호칭 어때요? 여보요? 예. 여보.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남이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하기엔 좀 오글거려요. 아 진짜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표현이 좀 서툰 편이구나. 아니 그 호칭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로? 네. 그래요. 그러면 저 전 남친이랑은 얼마나 사귀다가 헤어졌습니까? 한 1년 정도. 1년? 왜 헤어졌나요? 나이 차이. 역시 나이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워. 10살 차이 났대잖아 여러분들. 33살이랑 1년 동안 만났으면 그래도 그럼 이제 전 남친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해서는 뭔가 바라는 게 하나씩 많아지고 추가 옵션 같은 게 막 들어가고 할 텐데 아... 이제는 나이 많은 남자보다는 좀 그죠? 아, 네 그래도 또래는 못 만나겠어요. 또래는? 네. 동갑이나 뭐 한두 살 차이 정도. 아, 그 너무 싫어요. 진짜요? 네. 기본 몇 살 깔고 가야 되나요? 한 다여섯 살? 어, 진짜로? 헤, 와, 이 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연상을 참 좋아하네. 너무 연상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또래 만나면은 좀 애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싫어, 치가 예민해서.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해. 예. 아, 그렇구나.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여러분 나는 14살 차이라니까 왜 자꾸 우리를 그 남녀 그런 걸로 저기를 해요. 예? 예. 14살은 여러분들 극복할 수가 없어. 거기다 던져는 파이터 했던 앤데. 왜요? 아 좀 약간 전 저는 어때서요? 저는 여자가 게임을 한다고 치면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여자가 하는 게임 중에 그래도 귀엽네 정도. 예.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테일즈 런너? 아 뭐야? 뭐가 뭐야? 나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왕유치. 예. RPG 게임한 여자애들은 좀 뭔가 왜요? RPG 재밌죠. 아 진짜로? 던파 레벨 몇이에요? 제가 지금 100 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현질을 아예 안 하고 하면은 존나 노잼일 듯? 그건 뭐 피로도 시스템이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 서든보단 낫다고. 서든 한대요. 서든도 한대. 스팀 게임도 한다고. 아 맞다. 안 그래도 나한테 같이 공포 게임 하자 그러더라고. 재밌을 것 같아서요. 공포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코트야. 네. 롤 챌린저 여자 vs 서든 무궁화 계급 여자. 무궁화 계급이 뭐예요? 무궁화가 졸라 높은 거일 텐데. 진짜 보통 이제 한 뭐 10년 때려 넣어야 나오는 계급인가 봐. 뭐 예. 네. 시간도 시간이고. 네. 진짜 찐 코순이라서 너무 반갑다. 근데 풍선 하나도 안 쏜 건 진짜 좀. 아 여기 나와줬잖아요. 네가 뭔데요? 네? 네 코순이요.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예. 코트야. 나홀로 숨바꼭질 다시 시도해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최근에 했던 그 재밌었던 공포 게임 그거 진짜 괜찮았는데 그거 말고 라이프야. 네? 공포 게임 괜찮은 거 하나 좀 찾아봐봐. 재은이랑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네. 마운슨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거 진짜 하는 거예요? 게임이에요? 인형에 쌀놓고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스팀 게임으로 나왔는데 아니 안 돼. 랄프야 다른 거. 안 해. 공포 게임 안 할래. 아 안 할래 그냥.
안 하는 게 맞아. 맞아. 여자 게스트 데리고 무슨 뭐 공포 게임이야. 차라리 술 먹방을 하고 말지. 술은 좀 먹을 줄 알아요? 한 병이요. 소주 한 병? 네. 주사가 좀 있어요? 저요? 그 한 병보다 많이 먹으면 좀 개돼요. 아, 개가 된다? 근데 그 이상한 잘 안 먹어서. 개가 된다라는 게 뭐 주사가 어떤 편이에요? 뭐 시비를 건다는 거야? 아니면 뭐 깨문다는 거야? 아니면 아. 뭐 똥 싸지른다는 거야? 뭐야?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 저 막 그 뭐지? 아, 술을 많이 먹고 친구가 이렇게 데려 와서 다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그 내려가려고 막 그래서 국도에서 아,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뭔지 알죠, 여러분? 와, 그냥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사라졌대요. 경찰을 불렀는데 와. 제가 그 풀숲에서 자고 있었다고. 아, 진짜로. 그래서 눈 뜨니까 경찰서였어요. 와, 진짜 포박해야 되는 스타일이네. 예, 네. 아, 진짜로. 다 스무 살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먹죠. 내가 조절하면 되니까. 네. 그래 또 그 정신력이란 게 또 맞아. 그렇죠. 술은 항상 정신력만 있으면은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취한다? 내가 술 이기면 돼. 내 정신으로. 세다. 나는 알코올 이기니까. 오빠가 네 병 드세요? 뭔 네 병? 전 취한 적 없어요. 하는 것보다 진짜요? 무한이야. 헐. 아니, 들이붓는데도 막 계속 들이붓는데도 한 짝을 먹었는데도 안 취하더라고. 오. 그 정신력 항상. 오늘 한 병 원샷 하시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싫어요.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러갔어요. 아, 그래 진짜. 두 병 만취 아니요? 아니요, 저는 취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복나간데. 아, 다리 떨면 복나가? 네. 안주 한 세트에 한 병 먹었잖아요. 미안합니다. 예. 와, 우리 병여든 나님께서 오늘 뭐 일정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좀 먹방을 하고요. 예, 계속 또 토크를 좀 이어 나가다가 뭐 코트야 뭐든 하면 좋겠죠. 예. 일단은 전 이제 일단 1대1 게스트 방송을 이제 할 때 이번엔 좀 되게 부담스러웠던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 인스타랑 너무 다르다고. 아, 죄송해요. 사기 좀 쳐서. 살쪘어요? 사기를 좀 쳐서요. 아, 사기 쳐서. 네. 아, 그럴 수 있죠. 원래 인스타는 사기치는 맛이에요. 코트야. 안 취하는 새끼가 울면서 전화는 왜 하죠? 고전둥이님 한 경고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럼 인스타 그 저 사진 같은 경우 이제 본인 이제 좀 막 그 뭐 필터도 만지고 어, 네. 아, 저기구나. 아이폰이구나. 네. 아. 아이폰 쓰는 여자는 필이 걸러야겠네. 뭐야? 아니,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져요? 요즘 애들 다 하죠. 아, 요즘 애들은 그냥 다 할 줄 아는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거의 다 하죠. 예, 그렇죠. 그래. 그렇구만. 저 일단 먹방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내일 또 이제 저 그 정모 방송 예, 또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영화도 보면 참 좋을 텐데. 저요? 너무 아쉬워요. 거짓말. 아, 진짜로 아쉬워요. 같이 영화 보면 좋죠. 내일 저희 정모 때. 거의 아이, 뭘 자고 가,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14살 차이에요.
14살 차이는 이거는 저 힘들죠. 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네가 태어난 거니까요. 맞아요. 네, 몇 년생이죠 그러면은? 01. 와 미쳤다. 그럼 당신이 한 살 때 2002년 월드컵 있었네. 지은이자고가. 네. 아 우리 럭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2 때 한 살이었으니까. 지은이자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죠. 어떻게 자고 가요. 문신 있어요? 아니요. 문신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지은 이자고가 제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재은 씨. 네? 내 방송 중에 제일 그 재밌는 게 뭐야? 나 요즘 잘 모르겠어. 내 방송에 대해서. 재밌는 거 많죠. 아 근데 예전이 진짜 레전드 재밌었긴 했는데. 언제? 어떤 때? 그 뭐 저기 할 때? 외계인은 있냐 없냐 막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아 그거랑 귀신 흑인 귀신 막 이런 거랑. 아 또 뭐 있었지?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혼자 개소리하는 거 좀 약간 좋아하네.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오빠 저기 학창시절에 똥지린스. 아 내가 썰 풀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졸라 웃겨요. 특이하네. 토크는 평소에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토크는 잘 안 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 재은이 집에 가면서 초코 우유 먹으면서 가.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아 500개예요? 아 500개 썼어. 와 5만원짜리 초코우유면 뭘 먹어야 돼? 재은이 자고가 제발 부탁할게요. 럭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좀 짓궂죠. 짓궂고 이게 코박이들 또 매력이죠.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좀 요즘 좀 외로워요 사실. 아. 예. 좀 친구 중에서 좀 나이 지긋한 남자 좋아하는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제 친구요? 네. 제 친구들은 다 남자 친구 있어요. 재은 씨만 없는 거예요? 네. 아예 웃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23살 어떻게 소개를 받아. 오빠 이상형이 뭔데요? 응? 이상형. 나 이상형? 이상형은 그냥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아 도움되는 사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다면은 도움되는 사람이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소개시켜주면 직방이야. 방송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코트야. 재은아 국경과 나이에는 벽이 없도다. 그런 거. 그런 걸 좀 좋아하죠. 예. 완전 현실적인 이성을 원하시네요.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태훈이 형 좋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아, 영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움되는 게 좋아. 도움. 아니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여자친구 사귀면 도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코트 형 재은이 랑 맛있는 거 드세요. 이야 우리 찡찡구삼이가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원래 이렇게 맛있습니다. 많이 터졌나요? 아니 제가 요즘 터져요. 제가 좀 그 흐름이 좋아요. 어제도 거의 뭐 3만 개 받고 유세로만 쭉 가시면 지금 벌써 뭐 40만 개 좀 넘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잘하면은 진짜 50만 개도 채우겠는데.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돈 탐낸다고? 제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재은이는 벌써 3천이 있는 사람인데? 아 근데 좀 부럽긴 해요. 부러운 거는 다 맞죠. 그럼 방송을 한번 하세요. 저요? 네. 방송 해본 적은 없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들어와? 근데 제가 꾸준하게를 잘 못했어요.
꾸준하게 안 했다. 그리고 코트야. 그 케미 기치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리드가 좋은 것이다. 자고가 기웃기웃. 지금 나오는 화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전에 교정이 안 됐을 때 했었거든요. 코트야. 제이미한테도 불닭 방구 물 방구 먹여줄 거야? 아 아니, 제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무슨 방구를 끼라 그래. 숙녀한테. 그 두 군데다 시킨 거야? 네. 어, 둘 다 온 거야? 네, 타이밍 맞게 잡았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럼 김치찌개랑 보쌈인 거야? 네. 정말 맛있겠네. 뒤졌다. 존나 배고팠는데. 오늘 면 있나요? 음식에 면 있나요? 면? 네. 면은 없죠. 면이 왜 있어요? 아. 보쌈이랑 김치찌개는 면이 없죠. 왜? 면은 왜? 어, 있어요? 아, 쟁반국수 있네. 아. 다행이다. 이거 봐야 되거든요. 블루투스. 아 이거 이거. 아 이제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눈깔 뒤집는 것도 안 하고. 아 왜요? 해주세요. 왜 날가 왔을 때 안 해요? 개억 그 아주 개억텐이야. 복고 부탁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삼삼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찐코순이 맞아. 그리고 여러분 나는 오늘 기사도 정신으로 이 방송에 임할 거야. 이 친구가 중학생 때부터 나를 봤다고 하는데 에? 정말 얼마나 어? 얘는 내가 신기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좀 젠틀하게 오늘 해줘야겠지. 어 그래야 이 친구도 깨지 않고 앞으로 방송 계속 봐주겠지. 예 그런 의미로 오늘은 아주 기사도 정신으로다가 방송에 임하도록 허겄습니다. 아 아닌데 뭐가 아닌데요? 어차피 매일 봤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닥치세요. 방구만 빼고. 아 만개를 또 이렇게 만개? 채우네요. 만개요? 감사합니다. 아 몇 개구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고강 알고 보면 박력이고 따뜻하고 조언도 잘해준 레알임 찐. 그래서 오늘 자고 가. 아니 기준 좀 자고 가라야 자꾸. 그니까 왜 자꾸 자고 가라 그래.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하지마. 그리고 나도 얘가 여기 자는 게 싫어. 할아버지 춤. 만세 기념.